오늘은 야스라는 종목을 야스, 준비했습니다.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한데.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삼성 프리미엄 TV가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제 공급받기로 확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주요 메이저 언론사 중심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때문에 뭐 확정이 됐다라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는 그 CS2022에서 확정을 지을까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근거가 그 삼성전자 연간 프리미엄 TV가 5천만 대 정도가 돼요. 5천만 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이 가능한 패널이 10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. 2%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 삼성전자의 판매량 전체 5천만 대를 다 맞추긴 힘들겠지만 이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조금 보충한다는 차원을 보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 어떤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. 예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시장 점유율이 63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 기업보다는 국내 쪽,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삼성 현대, 뭐 삼성 LG 이렇게 협력 관계 계속 맺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쪽과 협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연관된 어떤 그 장비 업체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,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 8세대 TV 패널, 그러니까 대형 패널, 대형 패널에 사용이 되고 있는 뭐 증착 장비를 현재 이 야스가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 작년 매출의 40%가량 되는 221억 정도 규모입니다. 여기는 증착 장비를 LG 디스플레이의 수주 계약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LG 디스플레이발 수주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그 차트 흐름도 10월 달 이후에 완만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급등주 말고 좀 안정적으로 포트에 가져가고 싶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야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가를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16,000원에서 16,5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. 목표가는 19,000원, 손절가는 15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야스 뭐 24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기도 했죠. LG 디스플레이랑요.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입니다. 뭐 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다시 반락을 했고요. 16,25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도 꾸준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네요. 목표가 19,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. 매수 시점은 16,000에서 16,500원 사이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야스까지 듣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